안녕하세요, 폭풍입니다. 528 BM 528 아이거든요. 528 가솔린 엔진인데 지금 운행을 좀 하다 보니까 약간 휘파람 소리 같은 소리도 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윙 소리도 나요. 일단은 허브 베어링이 지금 돼서 허브 베어링을 지금 주문을 해놨고요. 지금 그리고 얘가 이쪽 엔진에서 봤을 때 이쪽 오일 좀 모아주는 시큘레이터인가? 뭐 하여튼 이쪽에서 요 안에 있는 고무막이 찢어지면 또 그런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. 일단 차량이 어떤 건 어떠한지 저도 이쪽을 한번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제쳐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더 제쳐야 되나? 이쪽에 조금 찢어져 보이네요. 이쪽 여기가 아이고 그냥 당기니까 그냥 훌 잡아 뜯어지네요. 이게 지금 지금 기존에는 여기가 조금 갈라졌었는데 지금 제가 하면서 여기까지 지금 찢어지게 됐습니다. 아, 불행히도 얘가 요 부분만 안 나온다고 합니다. 지금 이쪽 위쪽 가스켓 커버를 통으로 교환을 해야지 수리가 될것 같아요. 일단 이렇게 좀 수리를 좀 해봤습니다. 지금 앞쪽에 강력 접착제를 발라서 살짝 하고 뒤쪽도 이렇게 강력 접착제를 발라서 지금 고정을 해놓은 상태거든요. 그 위에다가 네일 실리콘을 한번 지금 둘러줬어요. 손가락으로 한번 이렇게 돌려서 매끄럽게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. 지금 네일 실리콘으로 1차적으로 바른 다음에 한 2시간 정도 말렸거든요. 말린 상태에서 실리콘 스프레이라고 있어요. 실리콘 스프레이를 한번 뿌려줄 거예요. 얘 같은 경우에는 뭐 플라스틱이라든가 고무 재질 같은 데 뿌려주면 굉장히 내구성이 좋아지거든요. 이렇게 한번 뿌려줘서 말린 다음에 이제 장착을 하겠습니다. 그대로 가져왔고요. 안에다가 됐습니다. 이렇게 해놓으면 뭐 당분간 쓸것 같습니다. 얘가 휘파람 소리가 좀 고주파 소리가 좀 많이 나거든요. 근데 그 소리는 이제 잡힐 것 같습니다. 예,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후풍이었습니다.